1896년 그리스에서 열린 제1회 근대올림픽 9개 종목에서 총 43개의 메달을 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는데 이 그리스 올림픽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운동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 마라톤이 지명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죠. 아테네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인구 3만 명의 작은 소도시가 마라톤인데 기원전 490년 바로 이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제국과 아테네가 동서양의 자존심 물건 전투를 벌이게 돼요. 당시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대왕이 인도에서 마케도니아, 이집트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막강한 정복력을 과시하던 시절. 이에 반해 그리스는 남한만한 땅덩어리에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로 쪼개져 있어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다리우스 대왕은 피를 흘리지 않고 그리스를 복속시키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각 폴리스에 사신을 보내서 복종의 의미로 흙과 물을 퍼서 보내라고 했는데 당연히 대부분의 폴리스들 들은 이에 응했지만 아테네만은 무슨 깡이었는지 사신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렇다고 아테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다리우스 대왕이 빡이 단단히 돌아가지고 배 600척에다가 병력 2만 5천을 태워서 마라톤 평야에 상륙시킬 때까지도 아테네 내부에서는 항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을 정도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단 한 사람, 훗날 아테네를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밀티아데스 장군만이 페르시아와 맞서 싸워야 된다 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결국 아테네는 페르시아와의 전투를 벌이기로 하죠. 하지만 아테네의 병력은 겨우 9,000명, 그것도 병역 의무가 없던 노예들까지 자유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싹싹 긁어모은 숫자가 9,000이었는데 이마저도 기병도 궁병도 없는 땅개 보병들로만 채워진 병력이었어요. 당시 아테네의 주 병력은 포플리테스라고 불리는 중장보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싼 데다가 긴 창과 방패까지 들고 있어서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싸움에선 최강이었지만 움직임이 둔해서 날쌘 기병들에겐 쥐약이었는데 애석하게도 페르시아의 주력 부대는 기병이었단 말이죠. 때문에 페르시아는 느린 그리스 중장보병들을 쌈싸먹기 좋게 너른 마라톤 평야에 진을 치고 있었고 이를 잘 알고 있던 그리스 역시 입구가 좁은 계곡에 진을 치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속질없이 시간만 지나면서 불리해진 건 원정길 떠나온 페르시아, 식량만 축내던 페르시아군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일부는 마라톤에 남기고 주력 병력은 배에 태워서 텅 비어 있는 아테네를 직접 공격하기로 마음먹는데요. 이 때문에 마라톤 평원에는 주력 기병들이 전부 빠지고 일부 궁병들과 갑옷이 거의 없는 경보병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이를 파악한 그리스가 드디어 공격에 나서는데 아테네 중장보병들이 몸에 걸치고 있던 군장의 총 무게는 30kg가량 때문에 당시 아테네군의 전술은 대형을 갖추고 천천히 전진해서 체력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럴 경우 화살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군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30km를 몸에 달고 적진까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전술을 택합니다.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지만 일단 접근전에만 돌입한다면 중무장한 그리스군이 유리한 상황. 이 작전은 보기 좋게 먹혀드는데요. 페르시아군은 6,400명이 사망하는 동안 아테네군의 피해는 고작 192명. 그야말로 대승리를 거둔 거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페르시아의 주역은 이미 배를 타고 본진 아테네로 떠난 상태. 모든 병력이 마라톤에 집결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에 싸울 수 있는 남자라곤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페르시아군이 상륙만 하면 아테네 점령은 식은 죽 먹기. 이번에도 아테네군은 30km의 군장을 메고 약 40km 떨어져 있는 아테네까지 죽을 힘을 다해 달렸고 기적적으로 페르시아의 배보다 먼저 아테네에 당도할 수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페르시아군은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후퇴하면서 절대 약세였던 아테네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라톤 이야기랑은 좀 다르죠? 세상에 퍼져있는 상식은 마라톤 전투 승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는 전령이 쉬지 않고 아테네로 달려갔고 승전보를 알리고 끝내 숨졌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건 역사적인 두 사건인 짬뽕이 된 이야기예요. 페이디피데스는 원래 스파르타의 원군을 청하러 간 인물이었는데요. 재밌는 건 페이디피데스가 이틀 동안 주파한 거리가 무려 240km였다는 거. 게다가 이렇게 달리고도 멀쩡히 살아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이 뒤죽박죽된 이야기는 누가 퍼뜨린 것이냐? 그 유력한 용의자는 언어학자이자 마라톤의 창시자 미셸 브레알로 알려져 있어요. 근대올림픽을 만들자고 제안한 쿠베르탱은 역사적인 1회 올림픽 개최지로 그리스를 택했지만 당시 그리스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상태. 쿠베르탱과 친했던 브레알은 그리스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2400년 전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마라톤 평야에서 기적처럼 무찌르고 쉴 틈도
흠도 없이 다시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끝내 전투에서 승리했던 병사들이 후원과 애국심을 기리는 의미에서 초장거리 달리기 종목인 마라톤을 만들자고 제안한 거죠. 언어학자였던 브레알이 의도적으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섞어서 더 흥미롭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랬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이 마라톤 덕분에 그리스 올림픽은 흥행 대박이 나게 되는데요. 8만 명이 정원이었던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에 그리스 시민 10만 명이 몰려들었고 다른 국적 선수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그리스인 물장수였던 스피리돈 루이스가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 아테네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 휩싸였죠. 이때 감격이 흠뻑 젖어버린 국왕 콘스탄티노스 1세는 파리로 예정돼 있던 2회 대회도 그리스에서 하자고 땡깡을 부리기도 했다는 후문. 사실 마라톤 전투가 있었던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도 매우 의미가 깊은 사건이에요. 당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막지 못했다면 유럽은 페르시아의 손아귀에 넘어갔을 테고 현재 유럽 사회의 근간이 된 그리스 로마 문화도 꽃피지 못했을 거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거든요. 게다가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페르시아, 즉 아시아와는 다른 유럽이라는 공동체 의식도 생겨났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가 한 나라도 참가하지 않았던 1회 그리스 올림픽에선 모든 나라가 축제처럼 즐길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마라톤이었다. 하지만 올림픽에 아시아 국가들도 참가하게 되면서 영 심기가 불편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직계 후손인 이란. 이란은 자신들이 패배했던 전투를 기념해서 운동 경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당연히 빠게 될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마라톤 대회에는 절대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것도 모자라 테헤란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에서는 이란 측에서 일방적으로 마라톤 경기를 취소시키는 바람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통틀어서 마라톤 경기가 열리지 않았던 유일한 대회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도 마라톤에 조금씩 관대해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테헤란에서 국제 마라톤 경기까지 열렸을 정도. 물론 마라톤이 아니라 페르시아 런이란 뜻의 파르시 런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버튼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